네, 저는 지금 벙커가 많이 있고 드라이버 치기 굉장히 부담스러운 파5 홀 티잉 그라운드에 있는데요. 저도 시합을 하면서 드라이버를 치기 좀 부담스러울 때 제가 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요, 중심 축 고정이 제일 중요한데요. 몸이 많이 좌우로 움직이거나 위아래로 머리가 움직이게 되면 그만큼 스윙 밸런스도 맞지 않고 또 타이밍을 맞추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중심 축 고정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턱끝을 고정한다는 느낌으로 머리를 그 자리에 그대로 잡아두고 스윙을 한다는 느낌으로 하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좌우로 아니면 백스윙할 때 위아래로 이렇게 많이 움직이시는데 내 턱끝이 그 자리에 그대로 가만히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스윙을 하시게 되면 그만큼 흔들림도 적고 또 깨끗한 스윙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생각을 하는 건 어깨 턴인데요. 많이들 타이밍이 안 맞는 경우가 어깨 턴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떤 느낌으로 하시는 게 좋으냐면 백스윙 시내 등이 타겟 쪽을 바라보고 있다는 느낌으로 하시면 돼요. 그런데 또 많은 분들이 어깨 턴을 많이 해야겠다 하시면서 어깨 턴은 가지 않고 팔로만 이렇게 잡아 올려서 좀 리버스 피봇이 되면서 어깨는 전혀 가지 않고 오히려 중심 축이 타겟 쪽으로 무너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항상 주의하시면서 머리를 고정하시고 어깨 턴을 끝까지, 예, 끝까지 많이 하시고 팔로스루는 타겟 쪽으로 쭉 뻗어주시면 조금 더 정확하고 예, 안정적인 드라이버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퍼스트 클럽 안정적인 드라이버를 위한 첫 번째 팁. 머리 고정과 중심 축 고정. 그리고 두 번째 팁, 많은 어깨 턴과 자신 있게 스윙을 하면서 끝까지 뿌려주는 팔로스루입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